안녕하세요. 홍모자사 백승일의 수산물에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담당 PD를 저렇게 번쩍 들고. 네, 보시면은 바닷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오를 한번 다지기 위해서 오늘 PD님하고 멋지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하나. 동해, 남해, 서해 어민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둘, 바다 현장 나가서 농땡이를 절대 피지 않겠습니다. 셋,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거짓 없는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덕순 씨 긴장되겠는데요? 마음을 다잡은 제가 찾는 곳은 경북 포항이었는데요. 이곳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각별한 사이의 선장과 선원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홈 이곳에서 아구를 잡고 있는 김재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강호 선원 정영숙입니다. 배에 오면 선장이고 선원이고 집에 가면 신랑갑이에요. 된일 힘드실 텐데 아내분께서 예전에는 이 선을 썼었어요. 썼었는데 코로나로 힘들어요. 많이 인건비가 요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해야 돼요. 아, 나도 솔직히 저도 태우기 싫었는데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참 좀 안타깝죠. 내가 얼마 사랑하는데.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불러만 주세요. 지금 힘 드리러 갑니다. 빨리 와. 아,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또 빨리 가요, 지금 가야 됩니까? 네, 빨리 아니 가요. 지금 어디 가는데 이렇게 저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아 이제 오늘 아기 작업하러 가는데. 아기요? 네. 바람이 불수록 파도 치는 거죠? 예예. 네, 네. 여기서 얼마나 지금 더 가야 되는가요? 한 15분 정도 가면 돼요. 15분이요? 네, 네. 안쪽에 나무색 가지고 두 개 옆에 들게요. 아버지, 네. 거기서 아기는 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백승일 씨가 오셔가지고 예. 거기 많이 그렇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힘든 사람 왔는데 일 마시게. 힘 좀 써야겠네요. 다 왔나요 이제? 다 왔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홍보도 하죠. 아니 언니, 이거는 무슨 어법이에요 언니? 네네네. 연한 자망. 연한 자망. 올라온다. 아, 오늘 첫 수확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올라옵니다. 못생겼네요, 아버지. 입만 크고. 근데 맛이 있다고. 아, 아기 좋죠. 요 아기는요, 심해에 살아서 그물도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야 하는데요. 어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오! 아기야. 와! 큰 것 좀 봐요. 힘 좋은 사람 왔다고 큰 게 올라와. 와, 오늘 천하야상에 올라오겠구만요. 크기가. 큰 사람 온 거 알아보고 큰 놈이 올라오네요. 와, 아니, 10kg이에요. 난 처음으로 해. 대박이야, 대박.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까다미 종류에서 몸값이 제일 고가. 이게 뭐? 돌가자미. 돌가자미? 우와! 이야, 빛깔이 정말 특이하네요. 이번 가지가지 해가지고 등이 엄청 따딱합니다. 여러분, 줄가자미가 지금 올라오는데요. 오늘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역시 내가 복덩어리는 복덩어리 같습니다. 얘는 보너스야. 이거 죽으면 안 돼. 이거 빨리 잡아. 봄 아기는 줄가자미 부럽지 않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언니, 많이 잡으셨네. 이 아구가 왜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산란기를 앞두고 살도 오르고 네. 영양분을 다 비축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네. 상태가 제일 좋죠. 눈이 맑은 아기가 상태가 좋은 거랍니다. 두 번째 조업 장소에 도착하기 전 선장님께서 선상 특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구 회요? 아버지, 저기 아구 회. 아구찜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거든요. 근데 제가 아구회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알아요. 아따. 아, 아버지 나 이 말 좀 다시 힘 넘어가네.
와. 아니, 언니. 이게 지금 흐물흐물할 것 같은데 입에 들어가니까 그렇지도 하면서 식감도 아니에요. 나 앞으로 하고 힘만 먹으려고 합니다. 배 계속 타셔야겠는데요. 이런 아기의 매력을 전하고자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아, 배 위에서? 예, 위에서 바로 했어요. 호만염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언니 아구 한번 이거 보여주세요. 카메라 앞에. 여기다가. 와! 자, 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잡아놓은 거, 여러분, 잡아놓은 거 보여드릴게 봐보세요. 아구 많이 애용해주시고.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코로나 잘 견뎌납시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버지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서로에게 힘이 되어 거친 풍파를 헤쳐나왔다는 부부. 남편을 돕기 위해 자진해서 배에 오는 아내와 고생하는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 이렇게 바다에서 함께하며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좀 많이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지요. 그건 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지. 네네. 네. 항상 뭐 업어주고 싶고 뭐 안아주고 싶고 뭐 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일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네네네. 내일 또 내일이라도 내가 당장 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이고야. 그런데 네. 이 살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네네네. 또 같이 해야 또 많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고생했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추운데 먹고. 아, 속이 싹 내려가네. 우리 신랑 바비오 커피가 아침에 일찍 밥을 못 먹고 가니까 이 커피로 이제 혈당 떨어지고 당뇨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커피는 같이 다니. 아버지! 필수로.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엄청 멋있는데. 이런 거 제가 좀 봐야 되거든요. 저도 집사람하고 자주 싸워요, 이제. 아, 그러면은, 그냥 네. 싸가 네. 괜찮아봐요. 알겠어요. 아, 그럼? 네. 인생 상담하고 있는 거. 아, 믿음이에요. 언니, 나 우리 언니 보고 아버지 손 좀 줘봐요. 우리 언니 아버지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젖은 손, 애처럼 살며시 잡아본 순간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가슴에 늘 담아뒀던 그 말 노래로 조금이나마 전해봅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노라 약속했던 그날을 기억하기에 앞으로 기쁨만 주고 싶다는 선장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생님 지금 예. 손 올려줘요. 네, 선장 지금. 아 당연히 제가 해줘야죠. 예. 예. 뭐 이런 게 뭐라고. 예. 아이고. 야, 꽤 무게 나가겠는데요? 아, 너무 무거워요. 아우, 무슨 무겁더라고요. 조업도 끝났으니 이제 아기를 맛볼 차례입니다. 먼저 손질한 아기를 살짝 데쳐주면 한맛이 일품인 아기 수육이 되고요. 오, 이거 맛있는데. 얼큰한 국물에 아기를 풍덩풍덩 탱글탱글한 면으로 푸짐함을 살린 포항명물 모리국수입니다. 오, 이거 맛있겠다. 그리고 아기 하면 뭡니까? 아삭이죠. 약한 콩나물과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아기 찜이지요. 푸짐한 아기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야. 지금 제 앞에 아구 한상이 아닌 환상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이게 지금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게 지금 뭐더냐, 이게 지금. 뭐더냐. 아기 수염. 아우, 진짜. 어머, 어머. 향긋함이 물씬 풍기는 게 입안에서 봄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한 그릇이 입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구가 지금 살이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미나리하고 콩나물이 섞이니까 아삭아삭 느낌이 이게 막 맛을 더 살려주네. 와 이거 아구 와 수육 이거 대박인데요. 홍부장사 네. 머리국수 한번 잡숴봐. 이거 시원하고 맛있어. 아 저는 이거 궁금해요. 아 머리국수요? 머리 말고 모리. 머리 아구 머리. 모리. 머리.
아, 모 네, 머리가 아니고 머리라고 그런 머리. 생선을 모아가지고 네, 끓인 네. 국수가 머리 국수인데. 네. 정말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어머.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어, 이거 빨개지고. 마음이 급해서. 장사 좀 뜨거운 건 어쩔 수 없군요. 면이 들어가니까 약간 어죽 느낌 있잖아요, 어죽. 그렇죠. 약간 걸쭉하면서. 네. 아, 막 보약을 한 그릇 먹은 그런 느낌이다, 오늘. 숙취에 저 머리국수 먹고 나면 든든하게 다 풀려요. 아, 숙취에 또 좋다, 머리국수가. 언니, 아버지가 평소에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뭘 최고로 하나 잘해줬다. 감동받은 거, 하나. 오늘은 헤아릴 수가 없어서 머리를 다 위에 하나를 지켜놓고. 이런다니까, 사장님, 이래요. 아까 배에서부터 그러더라고요. 식당 와서 그러셨네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대놓고 포항 아귀 홍보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요? 바로 맛입니다. 산란철을 맞아가지고 얘들이 더 맛이 기가 막힌다. 두 번째로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이 아귀가 콜라겐이 듬뿍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에게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까지 완전히 다 잡아준답니다. 아버지, 맞지요? 두말 하면 입 아파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이 아구찜 안에 아까 애가 들어갔었거든요. 애. 이게 바로 사랑의 애자. 바로 사랑이네요. 자, 여러분. 제철 맞은 아기 드시고 모두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흠이. 떨어져 말아야 돼. 아, 참말로 진짜. 그래, 너? 홍보장사만 만세.